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시안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일로 나왔냐? 저 이거 보이시죠? 이걸 보고 돼지라 그러는 거야. 저는 돼지입니다. 통돼지. 통돼지? 그래서 혹시 굿할 때 돼지가 모자르시면 이거는 제가 놔서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음식도 다 줘요. 근데 꽃돼지가 아니라 이게 통돼지입니다. 통돼지. 근데 저를 데려가시는 분은 이득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공수도 주죠. 그다음에 누워서. 뭐가 나빠서 누워서 다시 뭐라고 하면 입에다 돈 넣으면 더 줘. 벌리잖아, 입을. 아니, 돈은 손으로 들고 얘기하시면 족발로. 아,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제가 돼지는 못 이유지만, 돼지띠들한테 좀 행운을 줄까 합니다. 아, 돼지띠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숫자으로, 예,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네. 돼지띠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이 돼지한테는 이렇게 힘을 안 주어주시는지, 작년 신축년 조상회에서 이 돼지하고 저기 소하고 안 맞는지 어찌니 안 맞지 않는데 돼지띠는 소 우리에서 같이 사는데 네 돼지는 그 뭐지 그 용하고 뱀하고만 안 좋지 다른 건 괜찮거든요. 근데 소 신축년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여기서 나쁜 띠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나쁜 띠는 뭐냐면 네. 가정적으로 신가물인 사람. 오. 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깊게 얘기하면 평생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진짜로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렇게 앉아서 시부렁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대감님 쪽으로만 받는다면, 물론 대감님이 유궁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시면 더, 대감님이 강성을 하여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나이 먹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뭐, 신의생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해생 64세나 정해생 이런 분들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잘 모시고 가시면서 어쩌면 이 중에서 신을 모신 분들 이렇게 내보냈을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있는데 돼지띠들 신 맞습니다. 그리고 신적으로 너무 강해요. 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신자를 사랑하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조상신이 됐든 천신이 됐든 업신이 됐든 이런 신들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이 돼지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돼지띠들 6, 7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제가 말씀했는데 뭐 나이에 상관없이 50대, 60대 상관이 없이 6, 7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아마도 올해 이민년부터는 조금 차고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은요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굿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신 분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운세적으로 좀 꾸물꾸물 꿈틀거리면서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돼지우리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죽음이잖아. 그치. 죽음 다 잡아먹는 거잖아. 먹히는 거지. 올해 흑호랑이 띠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검은 돼지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육지에서 사는 사람보다 바닷가 쪽에서 사시는 분. 이게 제주도가 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네. 바닷가 쪽에서 그러니까 강 건너 사업을 하시는 분, 사신에서 왔다 갔다 줄을 잡으시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같은 먹는 거를 해더라도 부산이나 울산 쪽에서 이렇게 그 물을 가로지르는 바다를 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선 가게를 한다든가 이러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을 튀기더라도 돈가스나 뭐 새우튀김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하시는 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돼지띠들 봤는데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튀김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아 내가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그만 점포에서 튀김이나 그러니까 분식 장사를 하라는 거지. 분식집을 하면은 분식. 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무시할 거 아니에요. 떡볶이 장사. 튀김 진짜. 그래서 거기서 오징어, 새우, 뭐 막 깻잎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게 보이고 튀김이 보이니까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풍선 부풀 듯이 이렇게 부풀어 갖고 그 조그만 가게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제가 28세 아까 을해생은 제가 봤죠. 을해생은 어찌 됐든 내가 을해생 중에서는 돼지띠들이 안 좋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28세가 되면서 올해 28세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좀 힘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부터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뭐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은
잘 이걸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미래점을 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뭐를 할 것 같으면 올해 스타트를 시작을 진짜 예를 들어서 꼭 해도 되냐 가게토는 괜찮으냐 보사도 지내고 내가 제사를 못 받아드신 분들 제사도 지내주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황금의 돈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28세 의뢰생들이 뭔가 시작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약간의 이동수하고 변동수가 좀 있습니다. 네,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게를 지금 접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 접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또 할 거라고 이렇게 보이니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더 불려서 돈을 더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물건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하고 종업을 하나 더 쓴다든가 이렇게 좀 늘려놓으면은 뭔가 운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렇게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40살 딱 부러지는 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고 뭐가 돈이 없어져도 무섭지 않는 나이야 이게 30대에서 40대까지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나이입니다. 자 41세까지 괜찮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개생들 40세가 되는 사람들 뭔가 이제 조상에서 움직이고 내가 몸은 가늘고 나 만약에 힘들다 하더라도 몸은 고달프고 이런다 하더라도 장사는 접지 않을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 그리고 필이 작년 올해 이 조상전에 많이 빌어야 돼요. 왜냐면 신적으로 너무나 지금 37 이럴 때부터 운도 들어왔지만 신운도 같이 들어오는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홉수도 그래서 신쪽에서 쳐버린 거고 이렇기 때문에 뭐를 장사를 하시든 뭐를 팔러 다니든 이거를 하시든 아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없이 맨바닥에 헤딩을 한 사람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언제부터 괜찮으냐. 저는 제가 점사를 봤을 때 40대 개생들은 41서부터 7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뭐 1년밖에 안 걸리니까 괜찮죠. 그래서 돼지 띠들도 3월 달에는 다 괜찮은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음력 3월 달에는 조금 힘듭니다. 내 몸이 고달프거나 사람하고 속을 새긴다거나 돈 쪽이 휘말린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간다는 사람은 확실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사실 분들 40살이니까 집 못 사 아니 삽니다. 문서에 이동수도 있고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구해서 집을 사서 간다고 그러면 이거 잔금 치를 때까지 잘 알아보셔야 되고 분명히 문서를 쓰는 와중에서 혹시 당할 수 이럴 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요거를 꼭 꼬집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세 신의생을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역마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신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으로도 많이 끼고 이렇게 했는데 자 52세 운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먹을 복, 식복, 돈복 이거를 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근데 인간의 덕이 없고 그다음에 신이 너무 많이 차들어왔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면 목사 그러니까 교회면 교회 무속인이면 무속인 절이면 절 이런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은 삽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그냥 뭐 돈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그 병마 쪽으로 내 장기 쪽으로 뭔가는 하나 빼줘야 되고 뭐 폐를 갈른다든가 뭐 간이 이상이 왔다든가 자궁이 이상이 왔다든가 조류의 피로도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안과에서도 좀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신병이죠 이거는. 신병이니까 52세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받으신 분들은 아마 신병을 좀 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받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닌데 자 3월 달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3-4월이 되고 나면 신병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많이 아프고 속이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위장 쪽이죠. 이런 쪽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만병이네. 그러니까 이런 병 쪽으로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가물이신 분들은 신을 잘 누르시고 이 돼지띠들의 신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땡꼬집이 있잖아요. 돼지띠들은 땡꼬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고집 피우면 어느 누구도 못 말려. 그렇기 때문에 52세 신의생은 신병으로 많이 앓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늘의 죄를 많이 지내고 그 다음에 산신제도 많이 지내고 용신제도 많이 지내면은 신가무리를
걷어내린다기보다도 신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네. 분명히 도와주려고 이 신들이 오는 거지 나빠지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당들을 그냥 색안경 쓰고 이상하게 보고 사기꾼이 뭐니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사기꾼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받는 건 매우 힘듭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추운 겨울에도 제가 기도하는 거 몇 번 나가긴 나갔지만 맞아요. 진짜로 그 추운데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는 거, 그 조상님을 믿는 거, 신을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은 이 장갑을 안 낍니다. 모자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이게 기가 오기 때문에 이 기 쪽으로 두드리는 건 정말 신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아마 이 길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 길을 그렇게 매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이런 우울함이 이게 다 교차되는 거고 무당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같은 친구끼리 이렇게 옹기종기면서 서로 안싸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의 생 52세들이 외롭습니다. 외롭고 혼자 사는 게 많고 독불장군인처럼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것 쪽으로는 뭐 힘든 거 없습니다. 빚을 지더라도 이 사람들은 손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돈이 됐든 남의 돈이 됐든 돈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4세 기회생을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한테서 돈도 나올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3월달에 네, 3월달에요. 그러니까 64세 기회생들 아직도 영업전선에서 끼고 계신 분, 가게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든지 무슨 뭐 식료품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 네, 특히나 이분들 고기 장사나 생선 장사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일이 많은데 이런 건 남자 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데 여자들은 거의 신기가 많고 남자분들은 이제 법사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신은 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피복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생선을 팔거나 고기를 팔거나 이런 것 쪽으로 직업을 가지시는 분은 좀 더 열심히만 하면은 가게 한 채는 그냥 벌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64세 기회생들은 조금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가 좋은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거나 내가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봄에는 기운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76세 정혜생을 보겠습니다. 76세 정혜생 어르신들, 네, 몸과 마음이 정갈하게 계신 분들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는 게 뭐냐면 밥 잘 드시는 거, 그다음에 밥심. 자손들로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없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 간에 우환이 없고 그다음에 좋은 일만 많이 있을 수 있으면은 이분들은 76세, 77세에도 건강하시게 잘 있을 수 있고 3월달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2달을 봤을 때 일단은 3, 4월달에만 내가 뭔가 음력으로 해야 이거는 3, 4월달만 용달하고 뱀달에는 좀 움직이지 마시고 이사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내가 수술할 일도 이때는 하지 마시고 이것만 잘 명심하셨다가 76세면 아마 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하시는 데 그래서 내가 이분도 눈먼 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 눈먼 돈이라는 건 옛날에 내가 빌려줬던 거 갑자기 얘가 찾아와서 갚는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발견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유튜브에 나오면 잡을 수 있잖아. 그 산속에서 사는 거 뭐죠? 그 자연인. 자연인에서 범인 하나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맥없이 얼굴 나갔다가는 또 잡힐 수도 있고 저 사람 내가 돈 받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혜생들 건강도 괜찮고 돈벌이도 괜찮고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 뭔가 내 귀인 쪽으로 나타나는 게 3월달 양력 3월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력 3월달에는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12달을 봤을 때 몇 달은 빼놓고 나머지 달에는 내가 움직이셔도 되고 내가 뭐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손잡고 이런 데 와서 물어보고 운세 쪽으로 풀려갖고 77세에서는 내가 건강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올해에 다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
딱수일 때 운도 받아놓고 내가 잘 사는 길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내가 막 80이 됐든 90이 됐든 90세까지 살아도 긴병엔 효자 없다고 긴병으로 갈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지금 을의생, 개의생, 신의생, 기의생, 정의생 중에서 특별하게 나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모두 3월 달에 재수 많이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모든 봄이래서, 뭐, 가짜 봄이긴 하지만, 왜냐면 음력달이 돼야지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작년에 너무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올해 보상이나 받듯이, 이, 호랑이가 네. 그러니까 어떤 호랑이가 됐든지 간에 모든 하늘에서 복을 주셔서 나라에 지금 운도 기울어져 있고 나라에 그냥 피 튀기는 싸움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나머지 국민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손에 손길 잡고 금덩이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발 좀 운 좀 받으셔서 아무래면 그 전자에 제가 초를 초공량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쌀 공량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내가 쌀을 사서 요양원에 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베풀어 주신다면은 이분의 신들은 과히 진짜 좋아하셔서 신의 노름을 안 하더라도 신적으로 많이 도와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특히나 가을에 이분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운세가 피는 건 이제 확실한 거니까 3월 달에 제가 봐주는 운세 중에서 뭐 그렇게 가히 나쁜 띠가 별로 없으니까 신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52세 신의생과 40세 개의생들은 신까무리만 잘 놀아주고 잘 하시면은 자 3월 달에 무난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는 돈 버는 해보다 돈을 그냥 관리를 잘해서 차곡차곡 빚을 갚아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작년보다는 쪼달리지 않겠다 이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좀 올해는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발 이 돼지띠들도 이민년 개면년에 모든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달까지 제가 매달 나가기는 하겠지만 매달 매달 좋은 운수로 좋은 기쁜 마음으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